안녕하세요. 시드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또 도마뱀 닮은 공룡을 잡아볼게요. 이런 이게 좀 종이가 작으니까 도마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거대하다면 공룡이 되겠습니다. 이런 이 색깔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.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 막 하고 놀아보시고 손자 손녀 남녀노소 함께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단 칼날을 위로 있다면 이제 사각접기를 할 거예요. 사각접기는 여기서 삼각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삼각을 왕기초 접기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B면에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. 종이접기를 처음 하는 친구라면,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, 왕기초편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펼쳐서 제끼고, 이거 제낄 때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한결 수월하게, 편안하게 제껴집니다. 이렇게, 이게 거꾸로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손따라 해주면서 제껴주면, 훨씬 편리하게 선이 나오겠어요. 눌러주고, 그 다음 뒤쪽도 펼쳐서 제껴줍니다. 이 모양이 합접기 기본입니다. 합접기 기본에서 여기 이 부분을 올려 제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은 내려 잡아주세요. 그 다음 요 삼각이 살아있을 있도록 이렇게 잡아 세워주세요. 이렇게. 네, 그 다음에 요거는 잡고 모아주시고. 딱 세우면 일자가 됩니다. 제껴서 넘겨주시고. 다시 여기도 똑같이 한번더 해줍니다. 이게 손놀림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잡아주시고.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하나를 내려주세요. 이 부분은 날씬하게 접혀질 부분입니다. 조금 후에 지금 접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. 자, 덮어서 바로 내려 접어주세요. 여기서 여기 이 선이 있어요. 자, 보면은 접힌 선이 있죠. 이렇게 눌러보면 요만큼 제껴주세요.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살짝 가위질을 할게요. 반 정도로 이렇게 요 부분에 반 정도
이렇게 가위질을 합니다. 그리고 뚱뚱한 머리를 산다면 상관이 없고요. 이게 이쪽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시면 되는데, 그러기 전에 여기를 꺾어주세요. 꺾어서 제껴줍니다. 꺾어 접기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로 꺾였네요.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, 너무 숙이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잡아당겨서 조금은 드는 듯하고, 너무 뾰족한 게 안 좋으니까 살짝 공굴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을 표현하는 거니까 살짝 밑으로, 그냥 얇으니까 그냥 밑으로 살짝 제껴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제 다리만 하면 되는데요. 이 다리를 앞으로 일단은 제껴주세요. 이렇게 한 요 위치만큼 제껴주시고, 그리고 요거를 또 뒤로 한번 일자로 제껴주세요.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벌려요. 앞쪽에서 벌려서 1차적으로 뒤로 꺾기 접기를 하시고, 아까 일자만큼 선을 잡아주시고, 여기를 눌러주세요. 이 부분을 눌러서 겹치게. 바로 뒤로 꺾어지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버티는 힘이 달라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, 왜냐면 너무 일자가 되면 안 좋으니까. 제껴주고, 위 앞으로 제껴주고, 뒤로 제껴주고, 여기 됐죠? 여기 제껴주고, 손만큼 제껴주고, 그 위치를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. 자, 그리고 일자를, 일단은 일자를 맞추고 여기를 눌러서 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만큼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. 자, 이제 이 배불떼기가, 배불떼기만 해도 괜찮아요.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중간으로 해줍니다. 그러면 좀 날렵하고 늘씬한 공룡이 돼요. 그 다음에 요 꼬리를 살짝 여기서 꼬집어 주듯이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듯이, 그러면 요 여기 산잡기식으로 꼬집어 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공굴려 주듯이 이게 동그랗게 해줘야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손을 넣고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듯이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어때요? 어려웠나요? 몇 번만 적어보시면 쉽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. 같이 건강하세요. 종이를 들고 접는 습관 때문에 화면이 많이 흔들려 보이죠.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